자, 책 세우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게 식 세우는 아이디어를 4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과정에 대한 걸 더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 나와 있는 것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책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꼭지점하고 지난 점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책에는 19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나왔구나. 자, 그 지난 점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넣었어요. 자, 일단 이거 분석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우리 2차함수 식의 형태는 표준형하고 일반형 두 개를 본 거였죠. 표준형의 장점과 일반형의 장점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표준형은 제일 좋은 게 꼭지점을 알기 편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좀 용이한 장점이 있었고, 일반형의 그나마 장점은 뭐였냐면 상수항이 곧 y절편이었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y절편 판단하는 게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 선택해야 되는 게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꼭지점은 일반형 곧 인형, 일반형하고 친숙할까? 표준형하고 좀 친숙할까? 표준형하고 좀 친숙하지. 이해되니? 자,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 좋아졌으면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나는 점 한 개는 무슨 역할을 할까 하는 우리 예제 한번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보세요. dx 자, 이렇게 뭐 위로볼록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꼭지점이 있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자, 그랬을 때 식세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자.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절편도 지나는 점이죠. 자, 그래서 꼭지점과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땐 표준형을 적극적으로 한번 써먹어보자 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자, 공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표준형의 기본 형태는 y는 a 괄호 열고 x-p의 전체제곱 플러스 q 이 모양이었단 말이야.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면 괄호 안을 0 만드는 게 마이너스 4니까 1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꼭지점의 y좌표와 돼야 되는 거겠지. 자, 이해됐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 뭐를 모르냐면 꼭지점 말고 최고차항에서를 모른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반드시 미지수를 놔야 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자, 그럼 a만 찾으면 다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안 써먹었죠? 지나는 점 y좌표는 안 써먹었지? 자, 그럼 얘는 좌표상 0, 마이너스 5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걸 A과량을 뭘 할 수 있다? A를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데이트 계산하는 건 그냥 내가 해줄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계산하면. 자, 그럼 결론 나왔죠? 지나는 점은 왜 필요해? 최고차항에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 이거 얘기해 놓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나는 점을 니네가 써먹어야 되는 이유는 최고차항에서 찾기 위함이다. 간단한 거야. 자, 두 번째. 여기서 조건이 조금씩 바뀌어. 자, 이번에 꼭지점이 아니라 축의 방정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축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어. x.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어야 되지. 그럼 이것도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한번 합리화를 시켜보자. 여러분, 우리가 첫날부터 쭉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표준형은 꼭지점하고 친근하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꼭지점에 있는 x좌표가 축의 방정식과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의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마치 꼭지점의 일부분을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게 꼭지점은 표준형하고 편하다고, 친근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꼭지점 줬다고 생각을 하고 표준형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얘도 뭔가 목적이 있겠지? 지나는 점이 왜 이번에 한 개가 아닐까? 두 개나 줬을까?는 문제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Yes. 자, 이번에 선생님이 그리고 일부러 예제를 그림 그려져 있는 걸로 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림 보고 필요한 조건 찾아내는 것도 의외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부러 예제를 그림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가 3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런데 이 그래프의 식을 마찬가지로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조건이 뭐가 적어져 있죠? 꼭지점인데
x좌표만 주어져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꼬끼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x는 3이라는 축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지난 점을 1,0과 0,-10 두 개를 준 거야. 자, 뭐 쓰래? 표준형을 쓰래. 자, 써보자. 그럼 표준형 쓰면 y는 자, 얘도 최고 차항에서 모르니까 똑같이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꼬끼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건 괄호안을 연관으로 숫자가 3이라는 거 맞나요? 자, 이해됐나요? 이곳에 제곱이라고 딱 쓴 다음에 자, 아까는 꼬끼점의 y좌표도 주어져 있었으니까 뒤에다가 그대로 썼지만 얘는 없죠? 예. 없으니까 얘도 미지수를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Q라고 미지수를 쓸게요. 그럼 비교해봐라. 아까는 미지수 하나만 찾으면 됐지. 그러니까 지난 점 하나만 준 거야. 근데 얘는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지. 그래가지고 지난 점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준 거야. 자, 목적이 딱 보이죠? 지난 점 두 개의 용도는 A와 Q를 찾는 거야. 그 미지수 두 개를 구하기 위한 용도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1,0과 0,-를 각각 대입을 하시는 거야. 두 개를 한 번씩 대입을 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럼 대입해봐. 식이 어떻게 돼?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4a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1 대입해봐. 그러면 9, 자, 9 되는 거 맞니? 그러면 9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0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봤어? 문자 두 개씩 두 개.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죠? 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자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계산해서 푸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은 5a가 10이 되죠? 예. 그러니까 a가 2가 되고 자, q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8. 아니야? 아니, 이제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2가 되고 큰일 나는구나. 최고 차항에서 양차 말로 올라오잖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대단한 걸. 대단한 걸? 그래. 자, 그럼 q가 8이죠? 8. 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과정만 이해하면 돼. 식 세우는 건 어려운 게 거의 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은 다 표준형 갖다가 식 세우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자,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지나는 점이 한 개였죠? 두 개였죠? 그럼 이번엔 지나는 점만 세 개였어. 자, 얘를 뭐를 쓸까? 얘를 예제 갖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확인해 볼까? 자, 지나는 점을 마이너스 3,2, 0,5, 1,10을 줬어요. 자, 식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표준형 썼지, 얘들. 그럼 얘도 표준형 한번 써볼게. 그럼 표준형의 기본 형태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였단 말이지. 맞죠? 그럼 얘도 다 지나는 점이니까 하나씩 다 대입을 한번 해봤어. 자, 천천히 하나씩 대입해볼게. 2는 자, a의 x, 아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요거 대입해볼게. y에다가 5,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뒤에다가 q 그대로 쓰고 자, 1,10 대입해볼게요. 1, 10이니까 a의 l-10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지. 예. 이해되니? 그럼 일단 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죠? a, p, q 세 개 모르죠. 식이 세 개가 만들어져. 그럼 일단 이론적으로는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똑같아. 예. 이거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구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 하기 싫게 생겼잖아. 딱 봐도 풀기 싫죠. 근데 풀면 나오긴 해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나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표준형 말고 우리의 도구는 일반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 자, 그럼 해보자. 일반형은 이거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근데 잘 봐라. 이거 뭐냐? x좌표가 0이죠. 예. 이런 건 다 y절편이었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수항은 일반형의 상수항이 y절편인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c가 요것만 보고 5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러면 5인 걸 찾았으니까 이거 쓸게요. 그냥 뭐라고 쓸게요? 찾았어.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3 컴바인하고 1 컴마 10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 자, 마이너스 3 컴바인 대입해 보자.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5 맞냐? 이해되니? 그 다음에 1 컴마 10 대입해 보자. 10은 a 플러스 b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그럼 문자 두 개, 10두 개니까 이건 연립방 정식이야. 훨씬 낫지. 자, 이거 이렇게 비교만 해서 느끼기만 하면 돼. 왜 이걸 표준형을 안 쓰고 일반형을 쓰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난 그걸 오늘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일이 다 써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자 마찬가지로 가감법 대입법을 풀면 A가 1이 나오고 B가 4가 나와요. 자, 그럼 대입하면 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론. 지나는 점은 표준형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일반형을 사용한다. 자, 일반형을 쓰는 이유는 표준형은 식이 좀 복잡하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를 해보자. 자, 그나마 오늘 좀 떠들 얘기가 마지막 조건인데 즐거라 또 많이 떠드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책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니? 마지막 조건이 네 번째 X축과 교점. 그렇죠, 교점 얘기가 나와있지. 자, 교점에 대한 걸 선생님이 저번 시간 개념할 때 떠들었었는데 보고 다시 복습 좀 한번 해볼게요. 네모 삼화 끝이에요. 네. 이 그럼 이게 마지막 거예요? 짧아요. 짧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길겠지. 아, 네모 사가 끝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상상도 못한 정체. 자, 뭐라? 일단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거에 따르면 X축과의 교점은 X절편인 거 알죠? 근데 X절편을 우리 계산할 때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써서? y에다가 0 넣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축하고의 두 교점은 자연스럽게 뭐다? 2차 방정식의 분이야. 두 교점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지. 무슨 생각? 얘네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 세우는 거 공부했지. 자, 뭐였어요? 자, 쓰지 말고 하지 이거는. 자, 이거 주어져 있으면 x-α랑 x-β를 인수로 갖고 저거 앞에 최고 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했잖아. 네. 는 0쓰는 2차 방정식이었지. 예. 그거를 2차 방정식 개념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 식을 또 써도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보자. 지우개가 싫다요. 썸네일 몰라. 박수영 닮아가지고 선생님 썸네일을 갖다가 저 빈칸에다가 박수영 닮은 거라고 써놓으세요. 그래. 상태 맞았어? 예. 그래, 응, 내가 선택해. 오케이. 어!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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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 저번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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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빈이는 원래 와. 그 상처. 와. 아, 그래, 사줄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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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한테 아까 찐따라 했잖아요. 그건 우리 다 들었어. 그건 진심이야. 아니, 아까 저한테 먼저 했잖아요. 그건 진심이야. 아이씨. 전 다 사줄게. 다른 애들만 사주고 전 안 사주니까 상처받았어요. 와, 와라. 상처를 만들어내는 중. 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안 사줄 거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하고 자,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교점을 x축과 두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알파랑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근. 그래서 x-알파, x-베타 2차 방정식이었으면 는 0이라고 했겠지. 근데 얘는 함수니까 y는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아,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넣어야 돼. 중요한 a. 자, 현재 식에서 봤을 때 모르는 게 뭐예요? a만 모르는 거죠? 알파랑 베타는 주어져 있잖아. 예. 그러니까 a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이거 하나 썼다. 이거 플러스 지나는 점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지나는 점. 자, 아까 우리 지나는 점 하나는 목적이 뭐였냐? 최고차항에서 찾는 거 첫 번째 형태에 있었죠? 예. 여기에서의 지나는 점 한 개도 마찬가지로 이거 찾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풀어보자. 근데 똑같이 왜 저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를 또 눈으로 보여줄게요. 아까 표준형이 불편하다는 걸 보여드렸죠. 맞니? 그럼 얘는 이번에 얘랑 얘랑 공통점을 굳이 얘기하면 얘도 사실 지나는 점 3개였지만 우리 절편은 기본적으로 자 얘랑 얘랑 절편인 건 알겠죠? X절편인 건 알겠죠? 근데 얘는 지나는 점이 3개인 게 저거랑 똑같아. 그럼 일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표준형 말고 일반형 하면 다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왜 지나는 점 세 개는 일반형이라. 그렇지? 그래서 일반형을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일반형이랑 몽땅 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네. 자, 이거 보면서 여기다 대입한 거 여기다가. 자, 시 네. 여기다가. 선생님 아버님 환호신 거 치시면 안 돼요. 4 A 플러스 2 B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언니 그 다음 거 대입해 볼게요. 16 A 마이너스 4 B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도 대입해 봐. 마이너스 8은 0 0이니까 자 0 0이니까 C가 그냥 상수한 것 마찬가지다 나왔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건 Y 절편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일반형의 상수항이 C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Y절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C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1항은 연립일차공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도 되는데 되긴 돼. 가능은 해. 얘는 복잡해서 비추였지만 얘는 해도 되기는 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반형을 써도 되는데 체계는 왜 그게 안 나와있을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한 거겠죠. 자 근데 아까랑 좀 비교하면 얘는 비추지만 얘는 해도 된다고 사실은 해도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을 한번 써보고 보자. 자 그러면 2하고 2,0하고 마이너스 4,0이 x절편이니까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를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식을 만들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자 y는 네.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바로 어절 연관되는 게 2하고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A를 모르는데 그건 나머지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찾으면 마찬가지로 나온다. 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A가 1이 나오게 대입하면 써줄게. 자, 그래서 1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됐니? 자, 이게 책에 나오는 공식인데 하나를 더 얘기하자. 중3 2차함수 공부했을 때 제일 중요한 성질 하나는 누가 뭐래도 대칭성이야. 데칼코마이야. 그러면 x축하고의 두 교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하나 더 사용 가능한 게 있어. 이건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좀 강조를 할게. 잘 봐라. 이거 그림을 대략 한번 그려보자 우리. 그럼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4,0 2,0. 자, 그러면 x축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네. 그 다음에 저 y절편이 0,-8이니까 자, 대충 한 여기쯤 있겠다. 자, 위로블록은 아니겠죠? 위로블록이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 못 재나지? 그래서 얘는 일단 아래로 블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대충 그리면? 정말 대충이네요. 미안해. 아이, 누가 뭐래요? 이 너가 선생님한테 상처 줬으니까 이제 너가 선생님한테 사줘야 돼. 자, 봐라. 저는 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니까 눈에 띌 수 있는 게 얘도 축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축을 어떻게 쳤냐면 그림만 대충 그리면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여기쯤? 접으면 포개질 거란 말이야. 예. 얘도 삐뚤이? 아니요. 밑에 부분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대칭축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지잖아. 예. 맞죠?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예. 우리는 알아. 대칭축이 존재했을 때 x 자 축으로부터 떨어진 코스가 똑같다는 걸 우리 알죠. 예. 자연스럽게 뭐를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4하고 2의 정확하게 중점이 대칭축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걸 그냥 계산할 수 있어. 자, 근데 수직선에서의 중점은 더해서 반 남는 거야. 마이너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찾는 게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해서 반 나누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축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2차함수에서 축은 너무나 중요한 예였다. 오케이? 대칭을 뜻하는 너무나 상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주었을 땐 그 숫자의 정확하게 가운데 숫자가 축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지나는 세점 문제가 아니라 축이 주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음 아까 축이 주어져 있는 게 두 번째 형태였죠? 대칭축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표준형 쓰겠다 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선생님의 풀이는 표준형을 써도 되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y는 a의 괄호안을 연관되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Y좌표를 모르지? 그러니까 Q 아까 두 번째 조건 보시면 축하고 지나는 점이 하나야 두 개야? 두 개 가지고 앉아 있었죠? 무슨 생각? 무려 세 개나 있어. 그럼 두 개 대입하면 돼. 근데 잘 들어라.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 얘랑 얘 대입해볼래? 대입해봐. 3A 플러스 Q다. 9A 플러스 Q지. 얘 대입해봐. 얘도 9A 플러스 Q 나오지. 시계 똑같지? 예. 시계 똑같으면 열방정식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대입할 때 X절편에 해당하는 점은 하나만 대입해. 알겠어요? 이유는 Y좌표가 0으로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식이 똑같다고. X절편 두 개 대입하면 같은 식이 나오니까 대입할 때는 X절편 중에 하나와 나머지 점을 대입해요. 알겠죠? 자, 하나 이거는 그냥 계산상의 팁. 대입할 때 X절편 한 개와 나머지 점을 대입해야 돼요. 나머지 한 점. 자, 그럼 대입 계산해가지고 얘랑 다 똑같이 나오는지 우리 확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2,0 대입해볼게. 그럼 9a 플러스 q는 0이죠? 자, 그 다음에 0,-8을 대입해볼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맞니? 예. 자, 그럼 빼라. 그러면 8a는 8 나오는 거 맞지? 예. 아,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맞지? 응? 아, 빼니까 8 맞구나. 예. 그래서 A가 1 나오죠?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9 나오나요? 맞지? 네. 자, 그럼 따라서 식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Y는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나와. 네. 그럼 같은 식인지 확인해보자. 이거 1인 거죠? 예. 전개해봐. X에 대한 예.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예. 자, 얘도 그냥 정규해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9를 뗀 거잖아. 똑같은 예. 식이죠. 예. 식 똑같지? 그러니까 답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예. 굳이 분석하면 세 가지 풀이가 다 돼.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 이차함수는 대칭성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따가 문제 풀 때 뒤에 또 이제 문장제 문제 2차함수 활용 문제가 나와. 거기에서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